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정미생 양띠 네. 9월 운세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양띠 분들이 참 고집이 셉니다. 이게 양띠가 순한 양이 아니에요. 예. 이게 한번 화가 났다 하면은 그냥 갖다 박는 게 양띠 성격이거든요. 자, 요번에 9월 달에 여러분들 그 성격으로 인해서 연애운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은 연애 운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별수 수전마전,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좋아하는데 그분하고 내가 헤어질 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한 가지는 양띠분들이 요번 달 9월 달에는 금전운이 조금 별로 상승을 치지는 않아요. 그냥 무사무탈. 좀 평범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금전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욕심 안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이별수 조심하라고 했죠. 근데 또한 가지 소식은 뭐냐면요. 이거는 사귀는 분들의 이별수를 말하는 거고요. 아직 뭐 누구 내 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연애운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거나 새로운 만남을 알리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에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거군요. 그쵸. 9월 달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내가 좋아하는 뭐 배우자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누구를 뭐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애운이 상승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 조금 답답한 면이 있어요. 자, 문서 변동으로 인해서 약간 힘들어질 수전마전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니까. 근데 문서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냥 뭐 들어올 때도 있는 거고 나갈 때도 있는 거고. 근데 무조건 문서의 변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매매라든지 뭐 이런 문서도 있지만 시비송사 문서도 문서입니다. 이동문서도 문서고 직장에서 직장을 옮겨가는 것도 문서고 문서는 무궁무진해요. 그것도 문서인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직이냐 이동이냐 아니면은 이게 내가 직장을 옮길 수전인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운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일단은 좋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별수 있다고. 그러니까 만나시는 분들은 배우자분들 아니면은 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 뭐, 연애운 상승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연애는 좋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별수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변동사항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문서 변동사항 들어왔을 때, 만약에 정리해야 되는 문서면 빨리 정리를 하시고요. 내가 잡아야 되는 문서면, 얼른 빨리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했어요. 금전운은 무사무탈, 무사무탈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가시는 게 우리 정미생 양띠분들이 되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정미생 양띠라는 9월 운세, 금전은 별로다. 하지만 별로라고 해서 다 별로는 아니니까 일단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별수를 조심하라.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 연애운이 상승을 한다. 그리고 문서에 변동사항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은 9월 달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 무사무탈하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9월 달에도 9월 달한해또저한달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